네, 현준입니다. 네, 우선은 사실 하이틴 밴드로서의 최대의 장점은 청량함. 네, 그런 게 저희의 사실의 우기였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최태미와 이제 전통 락 밴드를 하면서 밴드층의 마니아, 네, 밴드의 마니아층들을 모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라는 음원신 준영 씨께서, 우수 씨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이즈가 바라고 있는 목표는 정말 돔. 돔. 아, 돔 투어요? 돔 투어. 아, 응원순위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응원순위. 응원순위. 갑자기 화 올라가네요. 응원순위는 저희 이제 1등은 아니라더라도 차트인 정도만 바라고 있고요. 또 만약에 차트인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저희 팬분들이랑 같이 놀이 동산을 한번, 놀이 공원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공약까지. 차트인 하면 본인이 이제 공약도 이제 내세워서 꼭 좀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팬들과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줬어요. 네. 놀이공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좀 원하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저는 롯데월드입니다. 왜? 이유는? 아, 돔을 좋아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자 기자분들이 지금 엄청 웃고 계세요. 저는 어릴 때는 에버랜드를 되게 많이 갔는데, 네. 이번에 한번 롯데월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안 가본 곳으로? 네. 우수도 즐거워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혹시 공약을 혼자서 갑자기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현준입니다. 저는 일단 굉장히 소소하지만 팬분들과 밥 한 끼 해보고 싶습니다. 밥 한 끼? 네, 사실 전에 지우 형이 영상을 찍으면서 팬분들께 밥을 사드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밥을 그럼 사드리는 거예요, 팬분들한테? 네, 이제 그러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뉴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밥 살 때. 법인카드로. 법카로. 뭐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 네. 메뉴는 정하지 않고. 네, 아직 메뉴는 안 정했어요. 메뉴 정하지 말고. 네. 식사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수가 얘기했던 대로, 놀이동산 가면 꼭 타보고 싶었던 놀이기구. 저는. 팬과 함께 같이 타는 거예요, 일단. 아, 네. 팬분들과 함께. 네. 그럼 얼굴이 좀 망가지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저 해전문마 준영은? 저요? 저는 일단 많이 탈 수 있고 이제 동시에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 괜찮네요. 네. 치유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킹도 되게 좋지만, 네, 너무 서로 얼굴이 잘 걸릴 거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좀 자이로스웨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그런 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허공만 바라보고. 네, 허공으로 보는 게 서로 보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서로가. 네. 현준. 네, 저는 이제 팬분들 스트레스 화끈하게 푸시라고 범퍼카. 범퍼가 좋다. 너무 재밌겠다. 네. 범퍼카 역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범퍼가 좋네요. 줄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줄 서 있으면 되죠 뭐. 네. 네, 그쵸. 네. 네, 줄은 일단 공약이니까 차트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래도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네. 선을 좀 잡아야 될까요? 차트인? 네, 차트인을 하면은, 아, 이건 너무 큰가? 놀이동산에 법인카드로 빌려서. 지금 대표님의 표정이 전혀 안 좋으시고. 네. 네, 그냥 놀이동산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저희가 한두 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피니스 이은호 기자라고 하고요.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